넘버 브이 8주간의 음악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가 또 한자리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세트도 다 돼 있는데 건배부터 하고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건배예요. 네. 뭐라고 건배를 해볼까요? 건배사 같은 거 있어요? 히든트랙 화이팅! 아, 네. 하나, 둘, 셋! 히든트랙 화이팅!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라디오 DJ였는데 네. 오늘은 무슨 콘셉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히든트랙 넘버 V에서 저희가 DJ도 됐다가 MC도 됐다가 가수도 됐다가 편안한 친구도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DJ도 됐다가 MC도 됐다가 편안한 친구도 되는 그래서 오늘은 친구 콘셉트입니다. 약간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약간 방송 얘기한 처럼 이렇게 세트가 돼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잠옷도 커플을 입으시고 너무 귀여우시네. 이번에 커플 잠옷을 이렇게 사셨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그러면은 밤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모모씨 뒤에 보면은 선물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열면은 뭐 키워드가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막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사나 모모의 토크쇼. 네, 일명 화사무쇼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제는 네, 첫 번째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이 키워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피해할 수 없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여름이기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다들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셨죠? 그렇죠. 한 번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다이어트와 관련된 음식과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먼저 에런 씨 거부터 열어볼까요? 제가 여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사지 기계와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제 친구들인데요. 저는 사실 평소에 식단 관리를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샐러드 먹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지는 못해요. 라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라면을 줄인다든지 뭔가 탄수화물이나 밀가루를 줄이고 운동도 특별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 마사지 기계랑 스트레칭 기계로 집에서 스트레칭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여기 되게 처음에는 제가 이걸 처음에 썼을 때 여기 멍이 다 다리랑 몸이 다 다른데 계속 쓰니까 이제 뭐 모자라요 약간.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몸이 잘 든대요. 아, 아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되게 혈액순환이 네. 많이 좋아졌나 봐요. 좋아졌나 봐요 그러면. 네. 지금 멍이 안 드는 걸 보면 감사하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파요 근데 좀. 아 진짜요? 괜찮아요. 내가 세게 못하겠어. 아, 네, 한번 세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새벽 건방 분들의 다이어트 관련하는 어떤 물건이 준비하셨는지. 저희는 짠 샌드위치하고 운동화입니다.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둘이 다이어트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식단 관리를 주로 하는 편인데 그때 꼭 먹는 게 이 샌드위치. 여기에 그 로스트 치킨 넣어서 피클은 꼭 빼고 그렇게 먹어요. 피클이 살찐대요. 아, 진짜요? 오이 아, 진짜요? 맞아, 맞아. 저도 싫어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먹는 거 다 먹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는데 3시간씩? 너무 많이 하죠? 아니 근데 3시간 중에 요가 30분, 근력 30분, 러닝 1시간 반? 그리고 사우나를 30분 해요. 사우나 가요? 거기 헬스장이 있어요. 다 같이 있는. 그래서 약간 놀러가는 식으로 천천히 해서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근데 요새는 헬스장에 그렇게 사우나도 있는 거예요? 사우나도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운동하고 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맞아요.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너무나 하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한참 하다가 요즘은 뭐 해외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해외를 갔다 오면 오히려 마사지를 같이 받으러 가는 거 맞아요. 오, 마사지. 마사지 되게 많이 받아요. 혈액순환. 혈액순환 중요해요. 멍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춤을 춘 만큼 그 다음에 먹으니까 그냥 똑같대요. 연습시간만큼 간식 연습실 있어요. 저희는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연습시간. 히든트랙 넘버브의 화사머쇼. 네, 재밌는 얘기 나누다 보니 다음 주제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제는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